왜? 허리케인 라디오. 온 국민이 사랑하는 명품 스타와 함께합니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유튜버다. 이 시간 저와 같이 진행해줄 블링블링 고막여친 조연아 아나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연아입니다. 자, 요즘 1인 미디어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른바 초통령이라고 불리는 유튜버와 오늘 함께할 건데요. 어떤 분인지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이름 도티, 본명 나희선,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3년부터 유튜버 방송 시작. 2017년 케이블 TV 방송 대상에서 1인 크리에이터 상을 수상하며 국내 대표 크리에이터로 성장. 오늘자 기준 구독자 252만 명의 영상 총 조회수 24억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존경하는 인물 순위 3위에 꼽히며 무려 이순신 장군을 이겨 화제가 된 분인데요. 기업 샌드박스 네트워크의 창립자이자 CEO인 도티 씨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우와. 상암 초등학교 학생에게 한우성으로. 효과음! 와, 장난 아니네요. 아, 그 효과음이라 그러면 그렇고. 네. 효과음은 맞는데. 아, 정말 초통령이라면서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네.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지난번에 그, 벤츠? 네, 벤츠. 반츠? 벤츠요, 벤츠. 네, 벤츠. 벤츠 씨. 먹방 유튜버. 네네네. 그 유튜버. 초대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제가 잘 모르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 네. 제가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도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받아보겠습니다. TBS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하고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자, 활동하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우리 도티 씨가 잘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생소할 수 있으니까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너튜브에서 주로 게임 콘텐츠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했고요. 뭐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브이로그, 심지어는 뮤직비디오, 앨범도 낸 경험이 있어요. 네, 좀 다양한 카테고리의 콘텐츠들을 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방송 일을 어쩌다 보니까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셔서 열심히 출연하고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 우리 작가들하고 PD들이 이제 보라고 그래서 이것저것 도티 씨 관련해서 봤는데, 아, 네. 이거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방송국 세울 일이 없겠더라고, 앞으로는. 형, 뭐 혼자 하면 돼. 그렇죠. 요새는 뭐 그게 되니까. 근데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도티 씨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영해 보여요. 아, 정말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피부과도 열심히 가고요. 아니, 워낙 동안인 것 같아요. 그런 소리 많이 들으시죠? 귀염상. 네, 귀염상. 귀염상. 맞아요. 우리 저 조연아 아나운서하고 연배가 어떻게 돼요, 두 분이? 아이, 또 여기서 또 제 나이를 또 얘기하시네요. 비슷할 것 같은데. 아이, 뭐, 뭐 그렇게 했죠. 뭐 그 같은 또래겠죠. 아이, 그쵸. 네. 어이, 두 분이 얼굴이 다 빨개지고 있어. 왜들 그러세요? 아, 자, 지금부터 도티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그럼 우리 혹시 방송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살짝 맛보기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오프닝 할 때 이제 톤 앤 매너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려드릴게요. 무슨 매너요? 톤 앤 매너라고 이제 저만의 스타일? 시그니처 같은. 네네. 그래서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최일구 아나운서님과 조연아 아나운서님과 함께 즐거운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다들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뭐 이런 느낌? 네. 어머, 아, 초등학생들이 진짜 좋아하겠네요. 네, 좀 이렇게 때려박는 듯하게. 아~ 그러면 시청자들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에요, 주로? 근데 이제 저도 활동한 지 횟수로 7년 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심지어 군대 간다고 저한테 편지 쓴 팬분도 계세요. 도티 씨는 군대 갔다 왔겠죠, 당연히. 나이가 저는 있으니까. 현역 육군, 네, 만기 전역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왜 예명을 도티라고 지었어요? 도티가 뭔 뜻이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아무 이유 없고요. 그냥 이제 20대 때부터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쓰던 닉네임이었어요. 근데 활동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중복되는 키워드도 없고 뭔가 두 글자의 어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도티 사용하게 됐는데 아주 만족합니다. 아니, 도티라는 이름이 확 들어와요. 이 음절은 딱 더 와닿죠, 도티. 네, 맞아요, 맞아요. 일구 도티 딱 좋아요.
19 다음에 붙일 건 도태. 네. 아 뭐. 아유 또. 아니죠. 네.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에구 초등학교 3학년 우리 딸이 한 번만 보면 소원이라고 하는 분이시다 하시면서. 아 정말요? 역시 초통령 다운 네. 우리. 일단 뭐 아쉬운 대로 유튜브를 보시거나 네. TBS 텔레비전 보시면 네. 도태 얼굴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 또 소개해드렸다시피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하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뽑은 존경하는 인물 3위 도치 씨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1위가 김연아 선수고요. 네. 2위가 세종대왕. 3위가 유재석 씨랑 도티. 4위가 이순신 장군.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네, 제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아이고. 장군님보다 도티 씨를 존경한다고 하는데 혹시 부담감은 없으세요? 아,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아 이게 맞나 싶기도 네. 하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뭔가 그냥 약간 인기 투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순신 장군님보다 훌륭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냥 이제 현 시대에 네. 뭔가 아이들의 뭔가 롤 모델이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도태 씨가 굉장히 바른 청년 이미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선하게 또 생기셨고,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로도 꼽히셨어요. 오,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부모님 세대도 좋아하는 분이잖아요. 혹시 네. 인기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의 진로 이제 공부 이런 데 관심 많으시니까 야, 너 도티 좋아하면 도티처럼 연대 가야 된다고 약간 이런 이제 이야기가 가능하시잖아요. 아, 자녀분들한테 아, 네. 그래서 도티처럼 되고 싶니? 너 그럼 연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뭔가 스카이 가라. 네, 그렇죠. 어릴 때 머리 좋아지려면 아인슈타인 우유 먹어야 되는 것 같이. 그죠? 그런가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롤 모델이다 이거죠 우리 동심들의. 네. 그렇죠. 7278님께서 도티 목소리가 성우하시는 분 같아요. 어린이 맞아요. 만화 더빙하셔도 될 듯. 네.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혹시? 그 제가. 만화 더빙? 네,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콘텐츠가 그런 상황극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제가 직접 목소리 연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서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말투 자체가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조연아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예. 어떻게 하나만 좀 뭐 팁 있어요? 친구 안녕? 오늘 안녕? 어디가? 오늘 나 여기 방송하러 왔어. 아, 목소리 요정이시다 요정. 안녕? 네. 섭외해야겠다. 저 괜찮아요. 저 갈게요. 네. 왜 이렇게 두 분 얼굴이 빨개지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엮어주시는 건가요? 그 도티 씨 연대 법학관에 나왔는데 공부 네. 엄청 잘했을 것 같고 장학금 받을 정도였다고 그러는데요. 법학과 그러면 뭐 로망이 이제 판검사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이제 적을 두고 있으면서 한 6개월 정도 사법시험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6개월 동안 도서관 왔다 갔다 하면서 내린 결론이 아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이거 정말 훌륭한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뭔가 제 깜냥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법학과는 왜 들어갔어요? 네. 처음에 어떤 꿈을 갖고? 재밌을 것 같았어요. 뭔가 딱 떨어지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문 계열에 있는 학과들 중에서는 네, 그래서 갔는데 사실 학문 자체는 저한테 되게 잘 맞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사법시험은 다른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그거 처음부터 나중에 보통 법학과 가는 학생들 꿈이 그거잖아요. 판사나 검사 되겠다. 맞아요. 법조인 변호사 되겠다. 네. 근데 처음부터 나는 그냥 학문 좋아서 법학을 이제 지망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죠. 그 어떻게 하다가 그래서 유튜버가 네. 되셨어요? 아 이제 사법시험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25세 입대를 했는데 뭔가 늦게 가니까 감수성이 예민해지더라고요. 학교 졸업하고 갔어요, 그러면? 졸업은 안 하고 갔어요. 네, 3학년 2학기 때 네, 휴학을 좀 했었어서. 근데 이제 당시에 생활관에서 되게 그 여린 감수성으로 TV를 보는데 그 모 이제 미디어 회사의 브랜드 슬로건으로 문화를 만듭니다. 땡땡 이런 게 있었어요. 예.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문화를 만든다 요 문구가. 네. 그래서 아 세상엔 이렇게 훌륭한 일이 있구나. 전역을 하면 방송국 PD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역하자마자 신문방송학과 수업들 들으면서 이제 방송국 입사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당시 이제 강남스타일 필두로 네. 이제 너튜브가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는데 구독자 1,000명 모아서
그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한 줄 만들려고 시작한 일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잠깐 못했는데. 네, 그 이제 채널을 운영해서 구독자 1,000명이 되면 네. 그 방송국 입사할 때 자기소개서 있잖아요. 아~ 거기에 뭔가 특별한 스펙이 될 줄 알고. 예, 무슨 말씀? 내가 1,000명까지 해봤다. 그쵸, 그쵸. 이렇게. 뭔가 PD 지망생으로서 너무 성공한 좀... 있었네요. 진짜 잘하셨다. 플러스 알파가 될까봐. 네. 우리 0837번님께서 집에 오는 길에 방송 듣는데 도티님 나온다고 해서 부지런히 왔네요. 초등학교 아유. 5학년 둘째 딸이랑 집에서 TV로 보고 있습니다. 도티님 보는 것만으로 좋은가 보네. 우리 딸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네요 하시면서. 도티씨 저기 정면샷이요. 네. 저기 좀. 아. 네. 0837님한테. 네네. 따님한테. 친구 고마워요. 엄마 말씀 잘 듣고 안녕. 네. 아니 기왕 이렇게 텔레비전 보고 계신다니까. 네. 0837님 초등학교 5학년 둘째 딸한테 네. 뭐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그러게요. 텐데 0837님 따님이래요. 네. 우리 네. 0837님 따님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항상 주변 친구들하고 잘 지내야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얼굴 보고 인사해요. 안녕. 네. 말을 제가 더 듣고 싶네요. 진짜 느린 거북이님. 네. 조연아님 사장님이 월급 안 올려주시면 도티님하고 방송하세요. 목소리 톤이 비슷합니다. 아, 그러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월급을 안 올려주세요. 제가 그때는 워낙 TBS가 착해가지고 네. 월급 올라가기는 좀 시간이 너무 힘든가요? 오래 걸릴 것 같고 착하네요. 이따 네. 끝나고 두 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샌드박스 네. 저 가야 될까요? 이렇게 이직을 아니 유튜버 한다고 했을 때 네. 네, 사실 지금이야 워낙에 이게 선망의 어떤 직업이긴 하지만 처음 시작하셨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좀 반대하시진 않으셨어요? 사실 부모님은 약간 자유방임 스타일이셨어서 오. 제가 뭐라든 좀 믿고 응원을 해주셨는데. 너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걱정을 조금 하셨던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정말 일이 되는 거니 시간을 혹시 낭비하는 건 아닌 20대 네, 후반이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네, 그때부터는 또 믿고 네, 냅둬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네, 모든 사람들이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네. 아, 너무 좋아하세요. 네. 진짜 뭐 새로운 뭐 개척을 하고 계신 건데 요즘 초등생들 인기 직업 순위 1위가 유튜버라는 맞아요. 이런 것도 조사된 것도 네. 저는 네.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초등생들의 유튜버가 나중에 직업 1위다 크리에이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걱정되는 지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는 게임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그러니까 게임만 잘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편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좀 더 세상을 넓게 보고 여러 가지 내가 관심사를 키운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또 뭔가 영상 일기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린 시절에 내 모습도 담아내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뭔가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억을 차곡차곡 쌓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시작해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처음엔 직업으로 시작한 네. 건 아닌데 돌이켜봤더니 28살 때 제 목소리랑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런 맞아, 것들이 맞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오늘 도티 씨랑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을 저희들이 좀 들어볼까 해요. 도티 씨의 추천곡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어요? 아, 네. 제가 규현 씨의 이제 밀리언 조각이라는 노래를 네,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를 뭐 특별히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규현 씨를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에 차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같이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감성을. 누군데요? 네. 규현 씨. 그 예전에 슈퍼주니어 지금도 슈퍼주니어 죄송합니다 팬 여러분 강제로 탈퇴시키시면 어떡해요. 지금도 슈퍼주니어고 네. 예전에도 슈퍼주니어였다 규현씨가 네 있습니다. 조현아씨 큰일 날 뻔했네. 네. 얼마 전에 컴백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 사과를. 노태씨 또 목소리 듣고 있으니까 예. 사실 목소리가 워낙 좋으셔서 그러니까 DJ가 돼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 BGM을 준비했는데 네. DJ가 된 기분으로 추천곡과 함께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곡은 도티가 선곡한 규현의 밀리언 조각입니다. 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도티 씨 추천곡 규현의 밀리언 조각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또 옆 방송국에서 스페셜 DJ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워낙 좋으시고 말도 너무 조리 있게 잘하셔서 앞으로 DJ 같은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네. 어쩌다 보니까 약간 네. 대타로 이제 하루 진행을 했는데 라디오가 주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뭔가 실시간으로 네. 이렇게 막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 네. 약간 그 인터넷 방송 라이브랑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네. 뭐 라디오 PD들이 뭐 되게 좀 찾고 있는 인물 같은데요. 아, 정말요? 네, 그럼요. 네. 연락 주세요. 네. 가만히 있어도 연락할 것 같은데요. 아, 네. 근데 저 낮 2시, 4시 이런 데는 하지 말고. 네. 조언해 주세요. 아, 어울릴 것 아 밤이요? 네. 아, 지금 2시, 4시를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자리는 넘보지 말라. 아, 네네네. 네네네. 아, 그럼요. 입니다. 10시, 12시로다가. 아, 우리 0837번님 따님 이름 보내주셨네요. 엄수진. 아, 수진이. 네네. 아, 아까 네. 저기 저 도티 씨가 청문샷 보고 했던. 자기한테 얘기해줬다고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 수진이한테 한 짝. 예, 기와 한 김에. 아, 네. 수진아 드디어 이름을 알아냈네. 우리 수진이 나중에 꼭 만나자. 엄마한테 효도하고 안녕. 야, 엄수진 양이 정말 야 오늘 아주 횡재했네요. 네. 네. 점심 먹고 디저트 쇼. 나는 유튜버다. 유튜버 도티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까지 올린 영상 개수가 그러면 총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만 6년이 좀 넘는 네. 시간 동안 한 3천 개가 넘게 누적을 한 것 같아요. 보통 시간은요? 분량은? 러닝 타임은 평균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만들었어요. 와, 네.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계속 어쨌든 아이디어 회의하고 개발하는 게 지금 쉽진 않은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어떻게 3천 개를.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로 업로드를 하는 채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야 된다라는 압박 그리고 이제 편성에 쫓기니까 그렇죠. 이제 진짜 편집장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오. 뭔가를 새로 만들어낸다는 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네. 작업이긴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또 허리케인 여기서, 네. 저희 라디오도 연중 무휴로 그쵸. 뭔가를 좀 쥐어 짜내는. 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또 애정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다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이죠. 네. 뭐 제가 이런 거 참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지금 수입도 좀 짭짤. 네. 약간 이제 유튜브는 네. 저작물 저작권 개념이라서요. 내 컨텐츠에 대한 광고 수익을 이제 구글과 쉐어하는 네.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누적한 영상들이 지금도 계속 조회수가 발생하면 한 만큼 수익을 창출해주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 작사 작곡가들이 음원의 어떤 저작권이 이렇게 꼬박꼬박 입금이 되는 것처럼. 네 맞아요. 네. 휘발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튜버들도 잘 나가는 분들은 통장에 타닥타닥 네. 그 구글에서 이렇게 들어와 놓나요? 그러면 입금이 돼요? 네네네. 딱 그 정당한 광고 수익을 네. 이제 지급을 받죠.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잠깐 저희가 도티 씨께 좀 미리 가장 기억에 남는 콘텐츠를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일단 도티 씨가 어떤 콘텐츠인지 짧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처음으로 꼽은 콘텐츠는 역시나 제가 100만 구독자라는 이제 스코어를 달성했을 때 네. 이제 99만 9천 때부터 이제 생방송을 켜서 시청자분들하고 카운트다운을 같이 했어요. 네, 최초로 100만을 돌파할 때예요? 네, 제 채널이 최초로 그러면? 100만 2016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3년 전? 네, 한 3년 네. 전. 저희가 그 상황을 좀 컷으로 짧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아, 정말요? 아! 100만 명! 와! 뭐야? 100명이 어떻게 순식간에 늘었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와, 100만 명! 와! 와, 100만 명! 100만 240명! 와,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 100만 명 돌파하면서 막 우는 거였죠 조금 전에. 아 되게 좀 울컥했죠. 감격스러워서. 네,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네. 되게 울컥했어요. 라이브로 지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되게 보기 싫으네요. 저 쌍수 전이라서요. 유튜브로는 당시 영상도 나오네. 100만 그러고 헤드폰 맞아요. 끼고 양손으로 헤드폰을 막 이렇게 누르고 있네요. 네. 네. 아. 저때 무슨 생방송을 할 때예요?
그 유튜브 라이브 할 때예요. 아 그냥 라이브로. 네네. 어. 제가 개인 방송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무슨 콘텐츠였냐. 아 콘텐츠가 이 100만 구독 카운트다운이 콘텐츠였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컨텐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을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면, 맞아요. 그런 그때 거예요, 동접자가 그러면? 몇만 명 있었어요. 그 오늘은 100만 명 돌파하는 거 그냥 말로만 해본다. 그래도 막 와요 사람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좀 특별한 순간이니까 그쵸. 그 감정을 서로 실시간으로 나누고 싶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유튜버들은 지금 255명도 들어와 계신데 한번 해볼까요? 저도 1000명 돌파? 1000명 돌파? 자, 사실 저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맞아요. 뭐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샌드박스에서 저를 좀 영입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 국장님이신데 지금. 네. 저는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따 따로 제 명함을. 아,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버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기사도 보니까 직장인 분들의 64%가 부업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맞아요. 꿈꾼다고 할 네. 만큼 이제 시장도 커지고 뭔가 직업으로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진짜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으면 조회수 장사꾼이 되기보다는 진짜 내가 남기고 싶은 내가 잘하는 주제를 정하는 게 네.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주제를. 네. 마침 청취자 프레시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셔서 유튜버 노년에 나이 먹어서도 해도 될까요? 나이 먹어서 콘텐츠를 안 볼까요?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유명한 우리 박막내 할머니나 네. 진짜 그런 실버 세대 유튜버 분들이 해외에도 되게 많이 계세요. 네. 본인들만의 삶의 이야기나 그런 노하우들 같은 것들 충분히 콘텐츠로 가능하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한 분들이시고 뭐 예를 들면은 콘텐츠 나만의 콘텐츠 뭐가 좋다 그거를 캐치해낼 수 있는 뭐 아이디어라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팁 같은 거? 사실 저는 문법이 없는 게 이 유튜브만의 감수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흥행 코드를 찾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를 생각하다 보면은 오히려 되게 그 상황에 매몰돼서 금방 지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박을 터뜨리기보다는 내 일상의 소소한 소박들을 누적해 나가는 게 문법은 없다. 네. 특별한 건 없다. 그렇죠. 오히려 그런 나이브함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게 그냥 그러네요. 그게 좋네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 어때요? 혼자서 김치찌개 끓여 먹는 법. 아 너무 좋죠. 괜찮을 네. 것 같네요. 예를 들면 네. 심지어 요즘에는 골목을 돌아다니는 채널도 있어요. 뭐 몇 다시 몇가 그 골목을 그냥 쭉 카메라로 담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콘텐츠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한 청취자께서는 저 도티하고 조연아 아나운서가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대. 너 죄송한데? 자, 우리 또 도티 씨가 음원도 발표하셨어요. 어떤 노래인지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음원을 발표하셨다니? 네네.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추억들 발맞춰 함께 걸었던 시간들 오 이게 어떤 노래인지 제목이 그림자까지 좋아. 아 네, 맞아요. 네 제가 직접 작사한 노래. 오 진짜요? 노래도 도티? 네 제가 직접 부르고 직접 작사한 노래입니다. 팬분들한테 바친 그림자까지 좋아요. 아 팬들한테 바치는 노래인 거예요? 네네. 뭔가 짝사랑의 감성을 좀 담아서. 네. 너의 그림자까지 나는 좋다 모든 게 다 좋다라는 그런 가사로 TBS 텔레비전하고 유튜브로 저거예요? 맞아요 저 뮤직비디오예요. 애니메이션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드셨네? 네네. 제주가 뭐 그러니까 노래는 어떻게 그럼 발표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네. 그 콘텐츠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음원을 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키즈팝이라는 장르가 네.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네. 뭔가 이쪽 장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림자까지 좋아 저 노래가 키즈팝이에요? 네 저희가 정의하기로는 네. 너무 동요 같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네.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을 수 있는 초등생들이 저 노래를 따라하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행사 가면 다 떼창 부르고요. 네.
은근히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와, 역시 초통경 다우십니다. 우리 대단하십니다. 잠깐 또 TMI 하나 또 말씀드리면 우리 앵디님도 음원 하나 내셨어요. 됐어요. 가수 선배님이시네. 자 여기서 도티씨 추천 한 곡을 또 더 들어봐야 되는데 이번엔 어떤 노래를 혹시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라는 곡을 네,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를 또 골라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딱 이 감수성에 맞는 세대거든요. 이제 좋아하던 친구한테 들려주려고 노래 연습하고 네, 약간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런 뭔가 애틋한 네. 가사가 있나 보죠? 네. 까르르 까르르 청취자께서 솔직한 마음 전하는 도티씨 너무 매력적이시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티씨의 추천곡입니다.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듣고 올게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아주 소소한 그 에피소드 자체가 이렇게 노래가 되고 그러는군요. 네, 맞아요. 장범준의 노래방에서 잘 들었어요. 최근에 또 MBC 마일리티 텔레비전의 펭수랑 요새 진짜 핫한 캐릭터잖아요. 함께 또 출연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펭수와는 친분이 좀 있으신가요? 친분이 있고 싶네요. 네. 그 방송하면서 네. 이제 거의 2회 분량 네.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너무 탤런트가 훌륭하더라고요. 뭐 목소리부터 끼 열정 와, 저 배우고 싶어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또 마침 그런 질문 보내주세요. 네. 귀여움 두수프님께서 도티씨 펭수랑 붙으면 누가 이겨요? 일단은 피지컬론 제가 지고요. 펭수는 키가 2m10이에요 오, 그래요? 아니, 또 프레시님께서는 도티씨는 라이벌 누가 있는지 펭수가 라이벌로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아유 절대요. 네. 펭수는 펭수일 뿐이고요. 네 도티는 도티일 뿐입니다. 도티가 네. 대세예요. 펭수가 대세예요. 유연아 씨 도티 펭수 도티 펭수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도티를 앞에 뒀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 옆에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조연아 씨 오늘 이상하다. 얼굴이 되게 계속 빨개져 있어요. 아 정말요? 네. 홍조가 있나? 다 같이 행복하자님께서는 도티님 어릴 때 꿈이 궁금하네요. 초등학생 아이 대신해서 물어봅니다. 아 저는 어릴 때 이제 장래희망 같은 거 적으면 항상 훌륭한 사람이라고 적었어요. 뭔가 내 미래를 직업으로 한정하기가 어린 마음에 좀 네. 싫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면 괜찮은 꿈이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 네, 뭘 하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자. 이런. 그냥 뭐 뚜렷한 게 없어서 대충 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고민하기 귀찮아서요. 뭐 대통령 뭐 의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아니 그렇게 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야 범위가 넓어지니까 네. 아무거나 또 갖다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현아 씨. 네네. 누구 편이에요? 아 저요? 네. 아 또 이런 걸 여기서 오늘... 물어보세요. 아니 오늘따라 왜 자꾸 게스트한테 이렇게 아, 되게 잘해주시네요. 아니 게스트 우선이죠 게스트. 네. 자 도티 씨 예능에도 이제 자주 출연하고 네. 앞으로 계획 짧게 좀 듣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이제 뭐 단발성으로 하시는 경우는 있지만 뭔가 이렇게 미디어가 크로스오버되는 환경에서 좀 특별한 탤런트로 활동하신 적은 마땅히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싶고 네, 제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에서도 충분히 인정받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서 예. 지금은 방송 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도티씨 저희 함께 해주셨는데 마무리할 시간 돼서 소감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TBS 놀러오고 싶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나는 유튜버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 노래가 도티씨랑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커버 영상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 그 취미로 네. 연습하다가 결과물 좀 만들자 해서 춤을 잘 추시나 봐요. 아, 대학교 때 댄스 동아리 조금 했습니다. 네. 끼가 많으시네요. 커버 댄스 했다고요? 네네. 이게 유튜브 보면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전 세계적으로 이 커버 댄스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모든 게 궁금해요 tell me 네? 조금 이상하지만 맞아요. 네. 아니 그럼 또 커버 댄스를 추실 계획은 있으세요? 뭐 기회만 주어진다면 네 아무래도 좀 댄스 본능이 있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인생 뭐 있니 전세하니 월세 이런 가사 들으면 이해를 할까요? 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요즘엔 그럼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숙해서 네 오늘 허리케인 라디오 마치겠습니다. 조현아 아나운서 네. 전해주실 게 있죠? 자 오늘 퀴즈 정답 가래떡 대회였고요. 선물 당첨자 명단 허리케인 라디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을게요.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내일 화요일 날 일주일에 한번 효도 라디오 있는 날이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합니다. 내일 주제는요, 부모님이 술만 드시면 부르시던 노래 이걸로 할게요. 술만 드시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르셨던 애창곡 있죠? 조용필의 친구여나 뭐 김수희의 애모 등등 좋습니다. TBS 앱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연구일이나 카톡으로 사연 미리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도티씨, 현아씨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뜹니다. 그럼 이만 안녕.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